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본 영상은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중 학점인정 대상학교 전적대 신청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학점인정 대상학교란 재적 또는 졸업한 전문대학 학점이나 재적한 4년제 대학의 학점을 의미합니다. 이때 전문대학의 경우 2년제는 최대 80학점, 3년제는 최대 120학점, 재적한 4년제는 최대 14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 방법을 살펴볼까요? 1번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들어가거나 또는 2번 학점은행 홈페이지로 들어가 학점인정 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모든 신청 시 로그인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메뉴에서 안내사항을 살펴본 뒤 체크박스를 선택하여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미리 준비한 본인 인증 방법으로 인증을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이 완료되었다면 학점인정 신청 페이지에서 학점인정 대상학교 탭을 선택하여 안내문을 숙지한 뒤 체크박스를 선택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제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 이수한 과목 정보를 입력합니다. 미리 온라인 학습설계 결과를 받았을 경우 학습설계 상담 과목 가져오기를 클릭하여 학습 과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이때 전적대 성적증명서를 준비하면 보다 정확히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적증명서상 이수한 학습 구분과 학습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학습 과목명은 찾기 버튼을 눌러 과목명을 선택합니다. 만약 신청하려는 과목이 없을 경우 입력 버튼을 눌러 직접 과목명을 작성해 주세요. 과목명 입력 시 영문 과목명은 대문자로 입력해 주시고 로마자의 경우 숫자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학점, 이수년도, 이수학기를 차례대로 입력 후 대학명 찾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대학명을 검색하여 조회된 대학명을 클릭해 주세요. 이제 모든 내용을 입력했다면 신청 버튼 클릭. 신청 목록에서 전체 선택 또는 개별 선택하여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수수료는 학점당 1,000원씩 발생합니다. 만약 목록에서 제외하고 싶은 과목이 있다면 체크박스를 선택 후 학점인정 신청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학점원을 추가로 입력한 후 함께 결제하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거나 우측 퀵 링크를 통해 원하는 학점원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기관 신청 학습과정 목록에 내역이 있다면 교육기관을 통해 이미 신청된 과정이므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인정 대상학교의 경우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 서류를 확인하시어 마감일까지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우편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마이페이지, 나의 접수 현황, 현재 신청 현황에서 처리 중인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학점인정 신청 중 학점인정 대상학교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